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36개월, 48개월 하면 더 싸게 드릴 수 있는데. 인터넷 이걸로 바꾸면서 하면 더 싸게 할수 있어. 할인되는 카드도 있어. 이거 쓰면 돼. 호갱! 제가 오늘은 휴대폰 구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구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급제죠. 내가 폰을 새거나 중고로 사서 내가 원하는 통신사 요금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알뜰폰.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제2의 통신사의 저가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폰입니다. 이것도 그 자체 내에 있는 폰을 사거나 아니면 자급제로 폰을 사서 알뜰폰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일반 매장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성지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폰 카페 호탈폰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회원 수가 18만 명이고요. 하루 누적 방문자 수가 2천 명 이상입니다. 카페에 보시면 구매 꿀팁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 성지 매장과 일반 매장의 차이를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통 매장에서는 휴대폰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통신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원금 이외에 구매자는 추가적으로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마진을 줄여서 방리담회로 이익을 취하는 게 성지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기본 영어를 숙지해야 되는데요. 성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 자, 그리고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이 있는데요. 이건 휴대폰을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둘다 일반적으로 24개월의 약정이 붙고요. 공시지원금은 처음에 할인받는 것, 선택약정은 24개월 동안 25%의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한 가지만 선택하니까요.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이 있는데, 번호 이동은 통신사를 옮기는 거, 기기 변경은 통신사에서 기계만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을 카페에 해놨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의무사용 기간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구매 시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며 호갱당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포구 잡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샀다고 호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당하게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원금 받고 샀다는 겁니다. 물론 남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샀을 뿐이지 그걸 호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갱은 대표적으로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4개월인데 36개월, 48개월 하면 더 싸게 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인터넷에 묶어서, 카드에 묶어서. 인터넷에 있지. 인터넷 이걸로 바꾸면서 하면 더 싸게 할수 있어. 그리고 카드. 할인되는 카드도 있어. 이거 쓰면 돼. 아니면은 나중에 폰을 반납하면 많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깎아주겠다. 예라이.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위험합니다. 물론 이렇게 잘해서 깎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호갱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일단 걸르고 봐야 됩니다. 자, 카페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카페에서 기본 팁에 대해서 알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에서 꼭 확인해야 될게 구매 후기와 시세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 지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서울 지역을 보면은 항상 업데이트가 되게 빠릅니다. 인천, 부천 지역도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전 지역도 이렇게 후기가 있네요. 가장 중요한 시세표, 이건 날짜마다 지역마다 가격이 다 너무 다르니까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돼 있고, 요즘 제가 갤럭시 10 5G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른 폰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서울과 한번 비교해 보면 가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알수 있고요. 서울은 역시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표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표에서 자기가 원하는 폰을 선택하여서 찾아내면 됩니다. 공시 선택도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성지 카페에서 성지 폰을 구매하는 방법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가서 시세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원하는 폰은 뭔지 항상 확인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마다 지역마다 폰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원하는 가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원하는 핸드폰의 가격이 떴다 그러면 시세표에 들어가서 밑에 이렇게 좌표를 남겨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쪽지가 옵니다. 그 쪽지에 적혀있는 매장으로 가서 직접 폰을 구매하시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주말이나 9버전이 됐을 때 대란이 옵니다. 이때가 휴대폰 가격이 가장 싸고 각종 혜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은 존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폰,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존버다!